자, 소개팅 한다고 진짜 생각하고. 자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일이라고 합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방상민이라고 합니다. 아. 네. 오늘 날씨가 좋죠. 너무 오시는 길에 네. 뭐 편안하게 많이 더우셨어요? 아니, 좀 괜찮았어요, 저는. 아, 괜찮았어요? 네.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아, 네. 네, 네. 식당이에요, 식당. 아, 식당이에요? 아, 식당. 네. 정해졌어요. 네. 뭐 간단하게 뭐 꽃등심은 네. 6인분부터 시작할까요? 6인분부터 시작할까요? 아, 네, 좋습니다. 네. 아, 네. 좋아요. 네, 아, 네, 많이 네. 드세요? 평상시에도? 아, 네,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아니면, 저 네. 식사하고 나서 저 2차로 저 뭐 다른 거 하러 갈까요? 아직 안 들어갔어요. 주문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. 2차를 지금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. 얘기를 먼저 해보세요. 네, 꽃등심 많이 드시나요? 아, 네, 저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자주 네네. 먹는 편이에요. 꽃등심 좋아하세요? 아, 예, 당연히 좋죠. 맛있고, 네. 혹시 음료는 뭐 드시겠어요? 무슨 주문을 받으려고 그래요? 서빙이에요? 뭐예요? 웨이터요? 아, 지금 잠깐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거부터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. 상대방 말에 무조건 수긍하는 거. 그리고 물어보면 질문하자마자 0.1초를 그냥 아, 그럼요. 네, 네, 네. 아, 당연하죠. 아, 기계 같아, 기계. 그래,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. 그냥 매너 있게 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. 저는 그 6인분 시킬까요?는 장난이잖아요, 저는. 근데 그럼, 네, 좋죠, 좋죠 하고 바로 시키자고 하니까 그래요? 진짜 에일리는 장난이지만 나 같은 여자 만나면 실체야. 에일리 딱 봤을 때 하고. 뭐가 예뻐요? 봤을 때 그렇게 안 돼요. 에일리가 뭐가 예뻐요? 네. 뭐가 예뻐요? 에일리 씨 노래 가끔 들을 때마다 이렇게 또 감정을 막 이렇게 실어서 여기서 잠깐 뭐가 예뻐요라고 질문했잖아요. 맞아, 맞아. 질문을 파악해야지. 이런 얘기 뭐 하라고 오스틴이 지금. 오스틴 봐봐, 나랑 소개팅을 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에일리가 소개했던 영자 언니예요. 예,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진짜 피부도 엄청 좋아하고요. 아, 얘 사기꾼이네. 나 피부과 갔다 왔거든, 지금. 안 들어가지, 들어볼라서. 전국에 있는 싱글 여성분들에게 아들 자랑해주세요. 착하고 뭐 성실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조금 연애 기술이나 뭐 인간관계는 서툴지만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부분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